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에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최영식 원장을 인도주의상 48번째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라이온스 인도주의상은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상은 마더 테레사 수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받았으며 한국인으로는 최 원장이 김장환 목사,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에 이은 세 번째 수상자입니다. 한국 장로성가단이 5월 어린이주일을 맞아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자 찬양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3분 분량의 영상으로 단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장로성가단은 코로나 시대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양 영상은 한국 장로성가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우간다 쿠미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농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아대책과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단체가 협력해 2023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의 92.5%가 농업에 종사하는 우간다 쿠미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이용한 농사시설 구축, 농산물 가공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헤비타트가 전주시와 서울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포스코건설과 함께 민관학협력 지역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온라인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국헤비타트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현장과 도시재생에 대한 자문 등을 맡고 두 대학교는 기술적, 학문적 자문과 지역문제 해결을,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물적, 인적자원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